안녕하세요,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왕창리 예, 531-2번지 예, 19타경, 사건번호 19타경, 2019 타경 9182. 예,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10시 예,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단독주택이고요. 토지 면적은 104평, 건물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. 자, 감정가는 1억 4,789만 9,300원. 네, 이게 신권인데 지금 1억 4,700에 나왔어요. 유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안 될 수도 있고요. 네, 이 물건에 지금 그 임차인이 한 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.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. 예. 근데 지금 낙찰 받으시는 분이 이 보증금을 인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예,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, 그거는 잘 감안을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으니까 세입자 빼고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뭐 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입찰을 하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예, 다른 큰 문제는 없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네, 이게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. 대지로 되어 있고 예, 주택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. 네, 목조로 지금 지어져 있고요. 네,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이니까 예,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필요하신 분들은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고요. 예, 구독 신청,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.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